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퍼블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원생명과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번 주는 진원생명과학 주주분들에게는 좀 괜찮은 한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섹터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해서 허브리핑이라는 또 장마감 브리핑에서 무료로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실 분들은요, 카카오톡 아이디 HBTV1004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허브리핑 요청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진원생명과학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권리락 날이었죠. -33%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거는 뭐 본인들 세팅마다 이렇게 차트의 모양은 다 다를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볼게요. 어쨌든 이제 무증, 유증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럼 이제 들어오는 날은 이제 이번 주가 아니죠. 이번 달에 이제 다 들어오죠. 유증, 무증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받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아, 기도해야 된다. 이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깜짝 놀라지 마셔라. 이거 어차피 희석되는 주가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좀 권리락 빨이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뉴스 보면은 사실 뭐 오미크론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뭐 오미크론 변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17% 급등했다. 그래서 이노비오가 오미크론 관련해 특이적 DNA 백신 후보의 전임상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는 이슈도 있었고, 진원생명과 무상증자 권리락 행사의 강세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권리락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침에 이렇게 이 정도 올라가는 종목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겠죠. 근데 뭔가 이렇게 추가적인 힘을 내기에는 좀 부족한 이슈지 않았나. 사실 예전에 이제 권리락 하면은 이제 케바케긴 합니다만 윗꼬리가 사실 뭐 거의 보통이었고, 꽉 찬 양봉으로 마감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제 기억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윗골이 나온 것에 대해서 뭐 이게 엄청나게 나쁘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냥 다만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계속 희석되기 전에는 계좌에 찍혀 있는 게, 옛날에 종근당도 그랬었어요. 네, 종근당도 어디였지? 여튼 뭐 종근당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은 사실 뭐 코스피 코스닥 그렇게 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었고, 하지만 이제 코로나 쪽은 상대적으로 안 오르거나 아니면 덜 오르거나 그 외의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진원생명과학이 만약 코로나 이슈로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막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권리락 뭐 어쨌든 뭐 올라가면 장땡이죠. 예, 올라가면 장땡이니까. 어쨌든 다만 포커스를 둘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업가치 상승에 포커스를 두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힘을 많이 썼어요. 오늘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금요일날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음봉으로 좀 밀려도 너무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주가가 한번 시원하게 돈 써버리면 좀 하루 정도 쉬는 거는 뭐 진원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수급적인 부분이죠. 예, 외국인들은 어쨌든 간에 포지션이 짧기 때문에 단타치고 나간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주가 상승에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사실 아니다 보니까. 근데 진원생명과학이 완전 오롯이 완전 이런 수급으로만 그냥 움직이는 종목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은 많이 올라갔을 때를 볼까요? 많이 올라갔을 때를 보면은 뭐 일관성이 없어요. 거래량 1400만 주에서 8000주, 3만주, 1500주는 영향을 거의 못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올라갔을 때는 또 기관들,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쭉 보면은 또 많이 올라갔을 때 보면 또 개인들이 매수했을 때도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질 때는 개인들이 매도했을 때도 많이 떨어지고, 개인들이 매수했을 때도 많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샀을 때도 많이 떨어지고,
팔았을 때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좀 받기 가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래도 슬금슬금 이렇게 기어들어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이렇게 기어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라는 그것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 오전까지는 사실 진호생명과학이 계속 눈에 이제 많이 들어왔었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점점 오후장으로 갈수록 시장도 좀 잠잠하고 전반적으로 좀 뜨는 분위기였다 보니까 옆으로 좀 기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호생명과학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미크론이고 뭐고 전 그것보다는 네, 아시겠지만 다른 쪽으로 좀 플라스미드 DNA CMO 쪽으로 좀 수혜를 더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시총이 지금 1조 정도 됐으니까 그 경쟁사 있죠? 경쟁사 알데브론 경쟁사가 얼마에 매각됐는지를 보시고 시총 비교를 하셨을 때 지금도 진호생명과학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부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11월 결산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